네, 스피드 종목 10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함께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도 함께 의견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고요. 또 김상훈 스코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두 분을 뵙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되게 또 새롭네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또 쏙쏙 짚어 오셨을지 확인부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부터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청당제약, 그리고 파이오링크, 삼성전기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상훈 대표는 LG디스플레이, 텔레칩스, NCN, 대한뉴팜, 우주일렉트로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자, 각각의 다섯 개 종목씩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90초 안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창주 소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잠시만요. 지금 제가 대본을 지금 호텔신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우리가 면세점과 관련된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체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실적이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호텔신라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따이공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이공이라고 하면 중국의 보따리상인데요. 보따리상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따리상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경쟁할 때는 보조금도 좀 지급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면세점 업계들이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은 여전히 그 우리나라 한류 제품에 대한 매출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의 증가세는 생각보다 좀 있고 여기에 대폭 비용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인천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여기서 임대료를 또 대폭 낮춰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용을 줄여놨다라는 것이 향후에 여행객들이 늘어났을 때 이익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재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보셔서 당황하셨나 봐요. 네, 좀 당황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네, 안정을 취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장에서 약보합권이네요. 93,500원대 흐름 가져가는데 계속해서 좀 대표적인 면세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경기 재개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의견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이 되겠군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LG 디스플레이 가져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요? 네. 또 이 종목도 요즘 핫한 거 아닌가요? 아, 네. 예.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꽤나 낙폭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가져왔기 때문에 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인 이제 2분기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비수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거의 3년 동안 내고 있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만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낙폭은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핑크에 이제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LED 측면에서 이제 13년 이후 첫 흑자 전환 예상, 어떻게 보면 8년을 좀 기다려온 이제 OLED 사이클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모바일 이제 POLED라고 해가지고 이제 폰에 들어가는 그런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만큼 이번에 아이폰 13에도 어떻게 보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납품을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공급 수요를 좀 볼 수 있겠고요. 광저우 공장에 이제 OLED 패널 생산 공장이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이 생산 공장이 증설이 되면 50% 정도의 OLED 생산이 더 되기 때문에 지금 2만 원대 초반대는 좀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 것 같고요. 양매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보다 조금 이제 외인 매수세를 보면서 좀 매수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OLED 쪽으로 전환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최근 들어서 OLED 쪽에 또 관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 낙폭들은 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현재도 1%대 약세네요. 22,150원대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자,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갑니다. 예,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물산 하면 대표적인 이제 건설 쪽을 이제 끼고 있는데요. 건설 부분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을 제외한 여타 상사 부분들, 특히 상사 부분들 같은 경우 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큰 폭의 이익을 시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삼성그룹이 향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적자 사업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신사업 부분들로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적자 사업 그 일부 적자 그 포트폴리오들을 좀 없애고요. 이런 것들을 바이오 등 신사업 부분들에 일단 투자하겠다라고 회사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삼성물산을 우리가 기존의 지주회사이긴 합니다만 답답한 모습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금 뭐 구치소에 지금 계시긴 합니다만 뭐 정부가 석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석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상속세 부분들의 납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슈몰이 할 것들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지금 거치 문제와 상관없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새로운 주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너 리스크가 아직 뭐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배구조 문제 등에 있어서는 악재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2%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삼성물산 장미님께서 13만 원대 매수 시점을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한 13만 1,500원이거든요. 지금부터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오늘은 좀 주식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에서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13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뭐 매수 가격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눌림목 나올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자, 삼성물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대표님. 네, 텔레칩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텔레칩스요? 지금 네. 지윤님께서 텔레칩스 관심 있으시다고 아, 그렇구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좀 팸리스 업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에 좀 부족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차량용 MCU라고 하죠. 이제 디스플레이나 뭐 오디오 등을 이제 담당하는 그 미디어 제어 장치를 좀 말하는데 요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시범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생산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중장기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레칩스를 지금 횡보하던 그런 가격대에 좀 사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자동차가 이제 디지털 좀 전환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력 제품의 수요가 좀 증가가 되는데 이제 AP 관련 제품들, 뭐 디지털 클러스터나 뭐 HUD라고 해가지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런 것 같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제품 관련한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대형 거래처에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최대 고객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안정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계속 늘어나는 좀 매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안 좋았던 흐름을 이제 하반기에 바꿔나가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오늘 1%대 지금 안 좋은 흐름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8,300원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또 중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소폭 좀 하락하는 다시 반전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어제장과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확인 같이 하시게요.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자, 상하이 지수 체크하고 오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야겠죠? 전일 강했던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와 관련해서 휴비츠가 그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천당제약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던 그 인공눈물계의 이제 강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날 강한 흐름들, 오스틴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이쪽 의료 기기 업체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삼천당제약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소중하죠. 이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부분들, 현재 지금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안경과 치의료 이제 개통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번에 또 같은 학습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게 된다라면 임상 실험에 대한 드라마틱한 어떤 호조세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나름대로 의료 기기 업체들은 영업 이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직접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인식이 됐었던 업체들과 계속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의 경제적 해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보합 권 흐름이네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강보합권입니다. 56,000원대 흐름이고요. 인공 눈물 쪽 치료제 시장에서 강자다. 자, 이런 모멘텀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성장성 함께 보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확인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죠. 네, NCN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N은 이제 텔레칩스와 좀 같은 회사인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차량용 이제 블랙박스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 처리 반도체 제조 기업을 또 인수하게 되면서 요런 측면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랙박스 시장이 이제 연평균 13%에서 뭐 15% 정도 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실적이 계속 좋으면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텔레피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NCN은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출하량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는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을 바닥에 좀 두고 있는데 5년 만에 이제 첫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NCN 가격은 조금 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회사 넥스트칩의 실적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구현에 따라서 환경을 인지하는 그런 카메라 장착 필요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자회사인 넥스트칩을 좀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회사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블랙박스 시장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N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1%대 강세인데 5년 만에 첫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NCN 들어봤고요. 시간을 제가 뭐 카운트다운 하기도 전에 너무 딱 잘 맞춰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자리를 바꿀까요? 네, 아닙니다. 자, 소장님 해주시죠. 예. 네 번째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대형주 위주로 여태껏 계속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라고 파이오링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맥스터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바꾸는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다양한 뭐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이런 쪽도 중요합니다만 보안이라든지 웹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이 메타버스가 구현이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이제 또 초래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웹 방어벽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굉장히 잘 구축할 수 있는 회사가 파이어링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보안을 맡을 수 있는 웹과 관련된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은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더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게 파이어링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메타버스 쪽이 요즘 핫한 섹터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 중에서도 보안 쪽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파이어링크를 또 꼽아와 주셨네요. 파이어링크 지금 상황 1%대 약세 흐름입니다. 15,700원대네요. 관심주로 또 넣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팜이요? 동물의약품이나 뭐 바이오 의료기기나 뭐 건기식까지 진출한 이제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고점 대비 좀 과대 낙폭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전에 이제 라이트팜텍과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100억 주사라고 좀 불리던 그런 루치온주 공급과 계약 소송이 이제 2020년 9월쯤에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서 급락을 한 30% 정도 가량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에 급락을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주가에 이제 횡보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이 좀 반영된 감이 있고 대한유팜이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선반영된 이런 패소한 그런 100억 주사에 대한 그런 패소가 이제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승소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한유팜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비 한 17%를 좀 오르게 됐습니다. 실적 부분 관련해서 최근 올랐던 이력이 있는 만큼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고 하면 횡보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에 있어서 손익비가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모더나 지분 보유로도 한번 오른 적이 있고 뭐 덱타 메타손 관련해서도 오른 적이 있고 동물 전염병 테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가진 상태로 해서의 어떤 테마를 좀 받을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유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뭐 속폭이긴 합니다만 3거래일째 어제까지 조금씩 좀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대한유팜 오늘 11,350원대 보합권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제 입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의 칭찬이 있네요. 아, 예. 소장님 뭐, 그렇게 소장님 아니 호수 하나님 일패라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일패가 맞을까요? 네? 예? 뭐 일패가 맞다니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게 예. 괜찮으신 거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잘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앵커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주식공장을 예, 예, 무엇 앵커로 하고요. 예, 예.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접어두고 종목 얘기 마지막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소장님? 삼성전기를 좀 말씀 드리겠는데 전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회사가 다른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둘 다 이제 호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호실적에 그렇게 반응을 잘 못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나름대로 호실적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면 실적이 좋은 건 삼성전기는 MLCC 부분에 있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대한 전망이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게 지금 회사 측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량용 MLCC 부분, 그러니까 MLCC라는 게 반도체라든지 전원 공급을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중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요 제품들에 있어서 MLCC가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차량용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차들이 되게 된다라면 MLCC가 더욱더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 이제 대거 진출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현재 지금 텐진 공장을 필두로 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공장 증설이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향후에 매출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해야 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미리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이 확장될 국면에 놓여 있을 때 기업들이 내리는 결단이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설에 대한 이슈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삼성전기 약보합권입니다. 0.78%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조금 하락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기 19만 1,000원대 흐름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저 조금 서운하네요, 여러분. 호수인권이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공장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자, 지주 있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유, 지켜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갑니다, 대표님. 네, 저 우주 일렉트로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우주 일렉트로는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전기 연결제 커넥터 생산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기기와 기기 간이나 아니면 전기와 기기 간의 그런 커넥터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요즘 전기 관련한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커넥터 매출이나 시장 성장이 계속 눈에 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자동차용 커넥터 매출이 32%나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생산 법인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베트남이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좀 보고 왔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생산 차질이 계속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이제 미드 코로나를 좀 외치게 되면서 이런 생산 차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보여진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좀 보여지면 그 카카오 게임즈나 뭐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DB 하이텍 등 관련한 그런 주식들이 연기금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런 모멘텀을 한번 가져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횡보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번 담아보기 좋은 주식으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니까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조금씩 계속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1.46% 빠지고 있고요. 물론 고점 찍고 나서 조금 보합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또 관심주에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26,9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5개씩의 종목을 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카운트다운을 5, 4, 3, 2, 1 해보겠다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왔는데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네, 우린 그런 거 용납 못하죠. 아, 용납을 못하시는군요. 아, 정말 역시 전문가분들은 다르십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 주식공장에서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너무 또 저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증시파워10에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또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 대응 전략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 또 김호수 앵커분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호수 앵커에게 또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